방울 누가 달지? 아, 난 이 집이 정말 좋아. 맛있는 게 엄청 많거든. 금방 다녀올게요. 네, 조심해요. 딱 하나! 이 집안에 무시무시한 이것만 없다면 정말 좋을 텐데. 고양이! 고양이! 맞아! 고양이! 고양이다! 맛있냐? 아빠! 거기 서라! 두고 보자. 저 고양이 때문에 정말 큰일이구만. 어, 그러게요. 고양이를 몸이 너무 날쌔요. 게다가 고양이는 인기척도 없이 사뿐. 냥. 뭔 소리라도 내야. 그 우리가 도망을 가지. 고양이를 피할 뭐 좋은 방법 없나? 아유, 글쎄요. 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되잖아요. 방울? 그거야. 아유, 이쁜가. 어쩜 이리 똑똑할까. 그러게요. 잠깐. 근데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냐? 뭐든 말로 하긴 쉬워도 직접 실천하긴 어려운 거야. 어, 잠깐만요. 자,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같이 생각해보자. 어? 고양이는 좁은 곳을 잘 빠져나오잖아요. 냥. 와, 멋져. 더 좁은 곳도 다닐 수 있어요? 물론이다. 뭐야? 그럼 알 수 있어요? 당연하지. 잘 보라고. 고양이가 지나갈 때 고리를 잠궈줘. 이상하다. 뭐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공. 잘했어. 그 후로 고양이는 신나게 방울을 울리고 다녀. 덕분에 우리 생쥐들은 재빠르게 샤샤 도망갈 수 있게 됐지. 냥! 아니, 요 생쥐 녀석들 언제 이렇게 빨라진 거냐? 말로 하는 건 쉬워도 직접 실천하긴 어려운 법이지.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잘 생각해보면 분명 방법이 있다고. 그쵸, 할아버지? 그렇구나.